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저희가 매일매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잘 확인해보시고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쏙쏙 골라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은 종목들을 저희가 10가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스피드 종목 10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에는 환상의 콤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식계 톰과 제리라고 부르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가져오셨나요? 네. 어떤 것들을 좀 가져오셨나요? 네, 벌써 공감입니까? 아, 대략 느낌을 좀 알려달라는 거죠. 느낌? 네. 오를 수 있는 종목. 아, 오를 수 있는 거. 정태근 팀장님. 저는 그냥 개별 종목. 아, 개별 종목. 그냥 여기저기서 골라왔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인터플렉스를 시작으로 해서요. CJ제일제당, 뷰웍스, LX인터내셔널, 제일기획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픽은 화일약품, 정산해강, 삼양식품, 롯데쇼핑, 영원무역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시청자분들은 더 눈에 띄시고 관심이 가시나요? 자, 관심 가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하시면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바로 지금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 제가 관심이 있는데 매수가는 어느 정도 잡을까요? 목표 가격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팔까요? 아니면 가지고 갈까요? 라는 이런 질문도 좋으니까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종목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유 대표님의, 유창희 네.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이 제가 잘못 말했네요. 인텍 플러스네요. 그렇죠? 제가 잘못 봤어요. 인터플렉스인 줄 알고. 네. 발음, 이름이 좀 비슷하죠. 인텍 플러스. 네, 인텍 플러스입니다. 네. 약간 이제 기판, 뭐, 검사 장비, 뭐, 관련된 제품을 납품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터플러스, 그거 같은 다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시장 대비 수익률이 좋은 기업들이 약간 IT 업종 중에서 패키지 관련된 업체들이에요. 근데 인텍 플러스도 이제 반도체 패키지 검사 장비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상당히 그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네. 또 신규 매출처 최근 일본 쪽으로도 매출처가 좀 확보가 되면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 기대를 좀 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BGA 관련돼서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도 안정적인 수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반도체 섩터가 이제 DDR5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12세대 인텔 칩이 적용되는 그 노트북을 보시면 다 DDR5 그 메모리 칩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환 관련해서의 계속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WLP라든지 PLP 관련해서의 검사 장비 수주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부가 고르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2차 전자,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검사 장비 쪽으로 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올해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8조에서 1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삼성 빼고요. 삼성에 투자된다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쪽에 대한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주들 이런 주목 해보신다면 인텍 플러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인텍 플러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이 반도체 검사 장비 또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 네. 일단은 최근에 대마 관련된 이슈가 조금씩 다시 떠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대마 관련 주입니다. 조금 위험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 연방하원에서 아시겠지만 마리아나 합법화를 승인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상원 가서는 아마 좀 부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세부 내용이 좀 중요한데
일단은 뭐 전과 기록 삭제라든지 그리고 무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은 좀 조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상원에서는 좀 부침이 됐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대부분의 주가 현재 의료용 대마 같은 경우는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흐름에 좀 따라 전체 주가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의료용으로 제한해서라도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네. 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뭐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예정인데 여기서 뭐 산업용 대마 이게 의료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용 대마 같은 경우는 내전증 치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간질이죠. 간질 치료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연구에 대한 어떤 R&D가 좀 지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이전부터 이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중기부 경상북도가 아시겠지만 안동 지역에서 지금 대마가 재배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 대마초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대마의 줄기 껍데기를 가지고 삼배를 만드는데 이게 수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명목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전부터 경상북도가 대마특구로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중기부와 경상북도 그리고 농림수산부 같은 경우도 연구 영역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 종목은 화일약품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일약품 대마 관련해서 다시 한번 테마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주셨는데요. 화일약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고독한 여우님이 수요일에는 티키타카 톰앤제리 두 분의 전문가와 호수 앵커님 반갑습니다. 대학원을 가게 돼서 통 못 봤는데 오늘 시간을 내서 오셨다고. 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데 주식 공부도 빠뜨리지 말고 두 분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주식도 위험한데. 위험한 종목을 추천하고 있으시네요. 네. CJ제일제당을 아. 네, 선정을 좀 했는데 네. 일단은 계속해서 네, 인플레이션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음식료 관련된 필수 원자 그 필수 소비재 관련돼서 이슈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제도 그 미국 기업들 보시면 시장이 안 좋았는데 잼 만드는 회사, 이제 초콜릿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네.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계속해서 가공식품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계속해서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B2B 관련돼서의 공급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CJ 프레시웨이를 통해 가지고 식자재라든지 이런 걸 많이 그렇죠. 그 공급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간편식이라든지. 그래서 가격 인상 관련해서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뭐 가공 바이오 부분의 시장 지배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고 1분기, 뭐 2분기까지는 그 뭐랄까요.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가격이 먼저 올라왔으니까 이제 그걸 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상을 그 인플레이션 했을 때 기업들이 가격 인상했을 때 왜 수익성이 좋아지냐고 말하냐면 원가가 100원, 1000원이고 나머지 뭐 임금 뭐 이런 부분이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원가 부분만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가 부분이 10% 올랐으면은 2000원에서 2100원을 올려야 되는데 2200원 올려버려요. 업체들이 그렇기 네, 때문에 수익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저는 CJ제일제당 이제 바닥 탈출 가능성 열어있다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CJ제일제당 이제는 바닥 탈출을 할 때가 됐다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어제까지 중국 쪽은 이제 청명절 휴일이어가지고 어제까지는 휴장했는데 오랜만에 상해 종합지수 중국 쪽이 출발했는데 0.4%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오랜만에 개장을 했는데 1.25% 좀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살펴봐도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넘게 1.44% 정도 지금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도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코스피가 0.6%대, 코스닥은 0.79% 하락폭을 약간씩은 우리 시장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저는 제 방식대로 마이웨이 갈 겁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 정산해강. 네, 정산해강입니다. 정산해강. 일단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서울시에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된 배관 업체들 그리고 중소 그 강간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산해관 같은 경우는 수도 정비 계획뿐만 아니라 이제 재건축 재개발 여기도 기대가 되는 양쪽에서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대규모 수도 상수관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아무래도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플라스틱 배관 관련해서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 그리고 네. 재개발 재건축 말씀드리면. 예전에 LX 하우시스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가 네네, 그렇죠. 아파트가 고급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들도 마찬가지 고급화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면서 LX 하우시스를 말씀드렸는데 그 정산해강도 좀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소방 배관으로 CPVC라는 그런 플라스틱 제품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또 고급 자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방용 CPVC 배관 시장에서 이 정산해강이 40%가량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조합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가 자이고 다음이 현대건설인데 A사가 지금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쪽으로 소방 배관 CPVC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방용이라든지 수도용 배관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건축할 때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얼마만큼 이 재건축, 재개발 물량을 따느냐가 관건인데 어쨌든 안정적으로 현대건설, GS건설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수혜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산해강 정태근 팀장 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원 가셨다는 우리 고독한 요원님이 정 팀장님의 마이웨이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매기는 아니죠. 네, 느낌은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뷰웍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약간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또 원격 의료 진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꿈틀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뷰웍스는 그 덴탈 관련해 가지고 엑스레이 관련된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죠. 네. 상당히 그 세계 점유율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덴탈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고 또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인텍 플러스 플럭스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터리 검사 장비 관련해 가지고 그 뷰웍스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 매출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계속해서 그 새로운 시장을 좀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산업용 카메라 출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덴탈 관련된 혹은 일부 엑스레이 관련된 제품들만 보였다라면 네. 그것이 계속해서 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좀 이뤄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도 상당히 실적이 나쁘지 않았었고 그래서 배당도 좀 늘리는 모습들 올해 1분기도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면 주가는 일단은 우상향 기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박스권 작년 8월부터 보시면 상단이 네. 46,000원 하단이 38,000원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뷰웍스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박스권 상단의 목표가를 일단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뭐죠? 네, 세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그 최근에 1분기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롯데칠성이라든지 뭐 한세실업 같은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은데,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게 228억인데, 기존 예상치가 206억입니다. 그래서 기존 예상치도 상회를 하고 또 전년 대비해서 59% 정도 성장이 또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일단은 인플레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보니까 또 제품 가격 인상 이게 일단 첫 번째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그 중국을 제외하고 이제 수출처가 좀 다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동남아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동남아 그리고 미국 또 히스패닉계 쪽에서도 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을 상당히 좀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못 먹겠던데 아무튼 이상합니다.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 수출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의 수출 비중이 66%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수출 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외 수출이 52%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일단은 매출을 많이 쌓아가고 있는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 가격 인상과 그리고 판매 증가. 근데 해외 쪽에서 판매 증가한 이유가 또 오징어 게임 영향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 그 오징어 게임 보시면 편의점 앞에서 그 라면을 부셔서 소주 마시잖아요. 아. 근데 뭐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하나 드리자면 라면은 안성탕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부쳐 먹으면.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흥행 효, 오징어 게임 어떤 흥행 효과도, 후광 효과도 일단 네.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율에서 최근에 또 97,500원 전고점 돌파가 됐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까지 정태근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유차희 대표님 네 번째 종목 갈게요. 네. LX 인터내셔널을 LX 선정을 인터내셔널. 좀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 이슈가 되고 있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석탄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유럽이 못 참겠다 이것더라 그러면서 석탄 수입도 안 하겠다 뭐 하면서 네. 석탄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석탄 이슈는 계속해서 러시아 이슈가 아니라고 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탄이 우리가 단순하게 과거처럼 연탄 만들기 위해서 석탄 사용하는 쪽보다 산업에서 사용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철강 업체들은 끈적끈적한 석탄을 활용해가지고 철고로를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석유 업체들은 석탄에서 뭐 석유 제품이라든지 최근에 요소수 사태가 발생한 것도 석탄에서 요소수를 안 뽑아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활용처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 근데 LX 인터내셔널이 석탄 그 트레이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다른 상사주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LX, 뭐 LG, 뭐 그룹사를 통해서 물동량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뭐 LX 하우시스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LX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한국유리공업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테리어 사업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작년에 물론 이제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LX 인터내셔널이 예전 LG 상사라서 계속 발음이 꼬이네요. 그 7천억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도 한 6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작년 올해 실적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싸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에 유입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워낙 또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롯데쇼핑. 네 번째가 네. 롯데쇼핑이죠. 이센조 님이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이거 롯데쇼핑 또 사고 싶긴 한데 들고 있으면 너무 무겁고 이런 상황이어서 고민이 된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층까지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뭐 롯데 타워처럼 100층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심적으로 롯데쇼핑 워낙 네. 너무 많이 눌렸으니까 지금. 네. 그 롯데쇼핑이 좀 그래도 최근에 그 복합 쇼핑몰 갖고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흐름이 괜찮아요.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 대비해서. 신세계는 잘 아시겠지만은 스타필드가 있죠. 그리고 그렇죠. 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핫플레이스가 됐죠. 더현대 서울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상당히 좀 소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그 모멘텀 때문에 이미 움직였던 신세계라든지 그리고 현대백화점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혹시 저는 지금 자리를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241선 돌파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안전하게 간다라면은 이 241선, 그러니까 10만 2천 원 가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격을 돌파하고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다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은 일단 241선이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방역 체계 완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롯데쇼핑은 오프라인에 상당히 강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이 복합 쇼핑몰의 원조가 잠실 롯데죠. 거기 롯데백화점 있고 롯데호텔 있고 롯데월드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석촌호수까지 있고 하니까 한 그 원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 구경을 하고 결국에는 복합 쇼핑몰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 거리를 다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아울렛이라든지 롯데마트 같은 것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프라인 강한 오프라인 채널 효과를 이제는 서서히 좀 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쇼핑 뭐 너무 많이 힘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로 롯데쇼핑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저는 주라기 파크가 있는 파주 롯데 아울렛에 자주 갑니다. 네, 제일 기획을 마지막으로 네. 선정을 좀 했는데요. 네. 그 디지털 광고 시장이 계속해서 급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코로나 이런 이슈들이 네네. 발생하다 보니까 그 거리 관련돼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관련된 광고가 많이 지금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디지털 관련돼서 뭐 그게 뭐 인터넷이 됐든 뭐 TV가 됐든 혹은 뭐 제3의 방식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는 급증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제일 기획이 상당히 시장을 잘 잡았다. 그래서 북미 쪽 또 유럽 쪽으로서의 그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것이죠. 뭐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럽하고 미국은 경제 봉쇄가 상당히 심했었던 부분들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또 광고는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딜 가든 다 광고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글로벌 광고 시장은 계속 급성장할 수 있다. 또 신흥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형 이벤트가 이제 재개가 될 거예요. 솔직히 뭐 베이징 올림픽은 폭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관중이 없으니까요. 그쵸. 제 말은. 근데 이제 월드컵 뭐 관중 다 들어갈 거고 프로야구 개막했는데 뭐 인원 제한 없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제 이런 식으로 대형 이제 이벤트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메타버스 등 신규 사업 확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보신다면 제일 기획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시장은 이제 점점 확장되고 있고 오프라인 온라인 뭐 메타버스 할 것 없이 광고의 홍수가 앞으로 더 이루어질 테니까 제일 기획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정태근 팀장님은요? 네, 마지막 종목은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 네, 저는 백화점을 이용하더라도 아울렛은 그냥 온라인 하겠습니다.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온라인 채널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채널에서 의류를 많이 구입을 하는데 네. 최근에 뭐 소재 조금 전에 그 한시 실업도 잠시 언급을 드렸었지만 최근에 중국 쪽을 제외하고 북미 쪽이라든지 서구권에 있다는 그 OEM하는 업체들의 어떤 주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쵸.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시 실업, 그리고 영업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무역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49,000원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서 조정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아웃도어라든지 겨울철 의류를 많이 좀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외에도 뭐 스포츠 의류도 현재 OEM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전거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면은 또 자전거 관련주들 얘기가 나올 건데 네. 뭐 그런 수혜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OEM 업체들이 이제 베트남 같은 동남아 생산 기지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납품을 하게 되고 서구권 수요를 맞추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톱니바퀴처럼 이제 맞물려 들어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실적과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86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영업무역도 네. 지금 예상치 대비해서 또 가이던스가 10% 또 상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업무역도 1분기 실적 관심주로서 기대주로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도 좋고 또 리오프닝의 수혜를 듬뿍 받고 있는 영업무역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10가지 종목 모두 봤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탑픽 종목이 궁금한데요.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거 고르셨어요? 저는 좀 뷰웍스를 선정을 좀 뷰웍스. 했습니다. 네. 뷰웍스. 덴탈 시장 확대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뷰웍스를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저는 아까 조금 위험한 종목이라 말씀드렸던 화일약품. 화일약품. 네. 알겠습니다. 뷰웍스와 화일약품을 오늘 두 분이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이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